기본권 A, B를 구별하는 문제인데요. 먼저 A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관련이 된대요. 사회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밥을 못 먹어요. 인간답게 살지를 못하는 거죠. 이때 나는 국가에게 날 도와줘 라고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사회권이에요. 내가 국가에서 적어도 밥은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사회권이에요. 그 다음에 B는 국가로부터의 자유래요. 자유권이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시민들이 이제 자유롭게 나 집에 있으려면 집에 있고 회사 가서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뭐 주말에 영화 보고 싶으면 영화 보고 이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걸 자유권이라고 하죠. 그런데 어느 날 국가가 뭐 모든 시민은 한 군대 20년간 가야 된다 이런 법을 만들면 사람들이 자유를 다 뺏기겠죠. 이런 식으로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추구하는 게 바로 자유권이에요. 날 가만히 냅둬. 건들지 마. 나 자유롭게 하고 싶은 거 할 거야. 라고 하는 게 바로 자유권이에요. 그래서 보면 1번. A는 국가의 부당한 침해를 배제하는 방어적 성격의 권리다. 방어적 성격의 권리는 B죠. 자유권에 대한 얘기예요. 2번. B는 헌법에 열거되지 않아도 보장될 수 있는 포괄적 권리다. 이 인간의 자유라는 거는 국가가 있으나 없으나 기본적으로 인간은 다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죠. 그래서 이거는 헌법에 있지 않아도 보장이 될 수 있고요. 또 포괄적 권리. 이 자유권에서부터 여러 권리가 나오죠. 이렇기 때문에 포괄적 권리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건 자유권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얘기예요. 3번. A는 B와 달리 본질적 기본권으로서 다른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다른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본질적 기본권은 평등권에 대한 얘기죠. 내가 남과 평등하게 다른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어야지 다른 권리도 있다. 나도 이거 해줘.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본질적으로 인간은 일단 평등하다는 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등권에 이런 얘기를 해요. 전제 조건이 된다. 그 다음에 4번. B는 A와 달리 인간의 존엄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인정된다. 자유권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이건 사회권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반대로 써 있어요. 5번. A, B는 모두 현대에서부터 보장되기 시작했다. 이 사회권이라는 건 현대에서부터 보장된 게 맞지만 자유권은 현대가 아니라 근대에서부터 보장되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5번은 틀렸네요. 그래서 옳은 것을 고르면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